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시각 함께 들어보고 있는데요. 목요일인 오늘은 산업에 대한 이야기,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회수 연구원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저희 철강과 뭐 2차 전지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3분기 실적 발표 시즌, 이 철강 쪽에서는 좀 마무리가 된것 같습니다. 실적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일단 포스코홀딩스는 3분기 실적 연결 기준 매출액 19조 원에 영업이익 1.2조 원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에 부합을 했고요. 그리고 현대제철은 매출액 6.3조에 영업이익 2,284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했습니다. 네. 두 종목 모두 계절적 비수기 영향으로 인해서 전방 수요 부진으로 판매량이 전분기 대비 감소를 했는데요. 일단 국내 건설 시황에 좀더 민감한 봉영광유 제품이 이제 판매량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현대제철이 판매량 감소폭이 조금 더 컸습니다. 네. 그리고 판가 하락 역시 투입 원가 하락보다 보다 더 컸기 때문에 스프레드도 축소가 되면서 두 기업 모두 마진이 악화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는 또 이제 연결로 들어오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이제 해외 철강 법인들도 모두 철강 시황 부진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현대제철은 3분기에 특이 사항이 있다면 좀 강관 사업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강관 자회사를 현물 출자 방식으로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추후 상장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랬군요. 일단 3분기에 철강 기업들의 실적 한번 둘러봤는데요. 일단 좀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 이 리튬 가격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리튬 가격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 사업 가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시 하향 조정돼야 되지 않나 이런 시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리튬 가격에 대한 전망이라든지 포스코홀딩스의 사업과 관련돼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먼저 전방 수요 둔화로 인해서 양극재 기업들, 그리고 셀 기업들 모두 재고 조정 지속에 따라 리튬 수요도 둔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중국의 탄산 리튬과 수산화 리튬 가격은 지금 모두 2만 달러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았는데요. 먼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4년에도 리튬 가격은 뭐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광산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외부에서 광석을 가져와서 제련하는 그런 비통합형 리튬 제련 기업들은 뭐 마진 압박을 받아서 생산을 중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아직까지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여전히 좀질 좋은 광석이라든지 뭐 그런 자원에서 여전히 낮은 비용으로 여전히 마진을 내고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리튬 원광인 스포줄민 광석이 호주가 아니라 또 최근에는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아프리카의 신규 프로젝트들에서도 생산이 좀 일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속도보다 좀 공급이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속도가 좀 빠르다라는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포스코의 리튬 사업 가치에 대해서도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투자가 지금까지 확정된 광석형 4.3만 톤, 그리고 염호형 5만 톤 캐파 이외에 좀 추가 증설 속도는 좀 조절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또한 조정된 리튬 가격을 반영을 해서 이익 추정이 좀 다시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이제 최근에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상당 부분 반영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생산을 시작하는 2025년, 2026년 시점에는 뭐 양극재와 셀 캐파가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때는 수요도 충분히 증가, 이제 수요가 충분히 증가해 있을 것이고, 또 올해 연내에 뭐 IRA 법안이라든지 FEOC 조항이 좀 구체화가 될 텐데, 이로 인해서 비중국 기업들로부터의 리튬 자원들은 좀 가격 차별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포스코는 현재 뭐 새로운 리튬 추출 기술을 가진 기업에 지분 투자를 한다든지, 또 어제는 캐나다 유전염수 개발 MOU를 맺었다라는 좀 언론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여전히 이렇게 자원 투자
확보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소재 밸류체인 내에서 이러한 광물 사업들은 마진율이 가장 높게 기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밸류를 가장 낮게 받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체인 내에서 개인적으로 최선호주인 것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리튬 가격이 일단 내년까지는 약간 조정에 들어갈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포스코홀딩스의 경우에 주가에 충분히 반영도 됐었고 그리고 이제 그때 양산 시점에 가서는 또 전기차의 수요가 변할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투자 흐름이라든지 셀 기업들의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관측될까요? 네, 최근 분위기는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먼저 일단 일부 OEM사들이나 셀사들의 합작 투자 일정이 조금씩 늦춰지고 있고요. 네. 또 OEM사들의 판매 목표도 조금씩 조정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먼저 미국의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존에 계획한 전기차 투자 가운데에서 이제 투자 금액 중에서 120억 달러를 좀 절감하겠다,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또한 LG 에너지 솔루션과 올해 말까지 착공을 좀 목표로 준비하던 튀르키예 배터리 합작 공장 프로젝트를 연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제 포드는 또 SK온이랑 미국의 켄터키주의 이 공장도 좀 짓고 있었는데요. 네. 이건 역시 좀 가동을 좀 1년 늦춰서 기존에 2026년부터 가동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좀 늦추기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또한 GM 역시 좀 전기차를 내년 중반까지 40만 대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이 계획을 좀 늦추었고요. 늦추었고 또 이제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과 합작으로 미시간주에서 지은 그 공장도 좀 공장 가동 시점을 1년 늦추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미국에 뒤늦게 좀 공격적으로 전기차 전략을 펼치던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글로벌 1위 업체인 테슬라 역시 좀 둔화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테슬라의 메인 공급 업체인 파나소닉도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이제 올해 3분기 실적 발표 때 배터리 셀 생산을 좀 전분기 대비해서 60% 정도 줄였다라는 좀 소식을 발표를 했었고요. 네.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나라 현대차 그룹이나 일본의 도요타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현대차 그룹은 이제 2030년까지 전기차 360만 대 판매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로 했고, 도요타는 미국의 배터리 공장에 80억 달러를 추가로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네. 흐름은 뭐 단기적인 전방 수요 둔화 흐름은 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장기적인 전동화 흐름에 대한 시각은 좀 업계에서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종목들 변동성이 큰데 그 가운데서도 소재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이 가장 큰 것 같아요. 양극재 기업들부터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먼저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비엠, LNF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유럽의 전기차 시장 수요 둔화로 인해서 물량 증가폭이 가이던스 대비해서 모두 작았습니다. 네. 그리고 판가 역시 메탈가 하락이 좀 래깅 반영되면서 전분기 대비 크게는 20% 정도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판가 하락은 탑라인의 좀 성장 둔화뿐만 아니라 제품 그리고 원재료 재고 평가 손실로 인해서 좀 이익 수익성이 악화되는 모습으로도 이어졌습니다. 네. 뭐 특이사항 좀 짚어드리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GM 양으로 나가는 이제 단결정 제품들의 수율 문제도 겹쳤는데요. 이제 이러한 수율이 떨어질 때는 재가 공비가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성의 추가 악화 원인도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SK온과 포드 양으로 좀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어서 재고를 높은 수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기대보다 부진하다 보니까 물량 증가의 둔화뿐만 아니라 재고 평가 손실 역시 좀 타 기업들보다 크게 나와서 340억 원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LNF도 뭐 이 두 기업들과 뭐 물량 증가 둔화 그리고 판가 하락 이런 모습은 비슷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았던 이유들이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양극재 기업들이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도 추가적으로 주가의 상승 모멘텀이 될 만한 재료들이 남아 있을까요? 네, 먼저 뭐 지금 고금리 상황이라든지 미국 내에서의 그런 자동차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인건비 상승 등으로 전기차의 수요 공급 측면 모두 조금 전방 둔화 흐름에는 어쩔 수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네. 근데 이로 인해서 지금 수요가 이끄는 외형 성장 속도의 증가보다는 좀 새로운 이제 배터리의 폼팩터 출시가 만들어내는 새로운 수요가 기업들의 실적 상승 포인트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지금 테슬라가 자체 생산에 돌입한 4680 원통형 전지 시리즈, 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의 46 시리즈, 그리고 삼성 SDI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46파이 이런 배터리처럼 지금 이런 새로운 폼팩터 2024년에 새로 기대되는 폼팩터는 이런 고용량의 원통형 전지입니다. 이러한 대용량 EV용 원통형 전지는 지금 고성능 이제 대용량으로 고성능을 좀 준비하는 만큼 새로운 양극재의 스펙을 필요로 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러한 새로운 폼팩터의 출시가 뭐 고스펙인 만큼 또 이제 마진 가공비 마진이라든지 이런 경우도 훨씬 높게 좀 책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좀 내년 양극재 기업들의 실적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좀 시장에 알려진 바로는 일단 LNF가 뭐 글로벌 OEM사, 지금 메인 고객사인 테슬라,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향으로 90% 이상의 하이니켈, 초하이니켈 제품을 24년 하반기부터 좀 출하를 계획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양극재 기업들에 대한 실적과 이에 대한 전망들을 함께 분석해봤는데요. 그래도 분리막 기업들은 좀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어땠을까요? 네, 분리막 기업들 이제 두 기업 말씀드리면 SKIET는 매출액 1.8억 원에 1.8억 원에 그리고 영업이익 78억 원으로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판매량 그리고 SKIET는 판매량 증가로 분기 최대 기록 실적을 이제 달성을 했는데요. 지금 2분기 이후에 안정적인 흑자 사이클에 들어선 모습입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전방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판매량 증가가 좀 가능했던 이유는 메인 고객사인 SK온이나 물량 바인딩 방식으로 계약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좀 WCP는 이제 매출액 616억 원에 영업이익 101억 원으로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좀 38% 하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컨센서스 하회의 주된 원인은 지금 논 EV향 분리막 수요가 좀 전동공구나 전자기기향의 분리막 수요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분리막 기업들의 투자 포인트는 지금 시장에서 대부분 FEOC 관련 조항이 중국 관련 기업을 좀 엄격하게 규제를 한다. 그래서 안정적인 이익률이 보장된 상태로 우리 분리막 기업들이 북미 진출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크게 작용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 FEOC 조항 관련된 구체화 발표가 조금씩 미뤄 지연되고 있음에 따라서 이 기업들의 북미 진출 발표도 모두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전방 수요 둔화 흐름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공장들의 가동률에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주가는 이러한 우려 상황들이 뭐 충분히 반영되었다라고 보고 있지만 좀 앞으로의 투자 포인트로 투자 포인트로 언급되고 있는 이러한 모멘텀들이 좀 일부 지연되고 있다라는 것은 좀 유념을 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분리막 기업들도 약간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까지 조명해 봤고요. 다시 한번 철강으로 돌아가서 사실 철강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좀 힘든 사이클들을 통과하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1조 위안 특별채가 좀 발행됐다 이런 뉴스도 있었는데 4분기에 철강 시황은 좀 기대를 해 봐도 될까요? 네, 먼저 일단 중국 철강 기업들은 최근에 연말에 다가오면서 뭐 환경 조치라든지 아니면 전기 보수 등을 늘려가면서 감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로 인해서 10월 이제 어제 중국의
수출입, 무역 데이터가 발표가 되는데요. 10월에 중국 철강 수출은 전월 대비 감소를 했고 반면에 수입은 증가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이제 재고 조정 흐름이 이제 나타남에 따라서 시중 재고도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좀 사이클로 인해서 연말 연초에는 대부분 계절적 감산 흐름 이후에 계절적으로 이제 재고 비축 시즌이 찾아오면서 네. 좀 수급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좀 중국의 부동산 지표들은 아직까지 회복 흐름이 좀 보여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전방 수요도 그래서 아직 좀 회복세가 크게 관찰되고 있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좀 계절적으로 나타나는 이러한 재고 비축 모멘텀이 좀 올해는 좀 약할 수도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제 중국 정부는 이제 올해 7월부터 좀 정치국 회의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조를 좀 완전히 완화로 전환하는 모습을 공식화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달 말, 10월 말에 개최된 금융공작회의에서도 완화적 기조를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3대 레드라인 규제, 지금까지 좀 부동산 디벨로퍼들을 강력하게 규제하던 3대 레드라인 규제 완화를 좀 암시를 하기도 했고요. 또 각 지방정부들은 수요를 위한 주택거래 규제 완화뿐만 아니라 이제 아예 디벨로퍼들을 위한 토지 거래 제한도 완화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지속적으로 관찰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철강 시황과 더불어서 2차 전지까지 전반적으로 함께 훑어봤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철강 기업들 중에서 전반적으로 내년 실적까지 생각을 했을 때 괜찮을 만한 토픽 좀 뭐 어떤 걸로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저는 좀 중소형주들 중에서 풍산을 최근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풍산은 뭐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일단 왜냐하면 방산 매출액이 각 국가의 예상 집행 문제 등으로 수주 계약이나 매출 이연이 좀 발생을 해서 500억 원 정도의 매출 이연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4분기에 모두 해결이 되면서 이제 이연된 수출 매출이 본격 반영되면서 수익성이 좀 회복이 크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4분기에 방산 수출 가이던스 역시 회사에서 2200억 원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방산 매출 비중, 그 중에서도 특히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 일단 풍산의 이익률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이 신동 부문 말고 방산 부문 이익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사태 등으로 인해서 이제 글로벌 탄약 수급이 좀 타이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스포츠탄 중심으로 좀 일시적인 스팟 물량이 좀 늘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러한 단기적인 4분기 실적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부가 최근에 시중은행의 자금 지원을 통해서 폴란드 향으로 K-방산 2차 이행 계약 추진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것 때문에 풍산의 추가 공급 계약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중동이나 불가리아, 뭐 루마니아 같은 나라에서도 우리 기업의 지금 무기 체계에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풍산은 폴란드 현지에다가도 지금 탄약 공장, 현지 공장 설립을 지금 꾸준히 논의를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대구경 탄약 캐파 확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시장 추정치보다 풍산의 좀 실적 업사이드가 좀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더 크게 충분히 열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풍산을 최근 많이 말씀드리고 있는 현황입니다. 네, 풍산 오늘 토픽으로 함께 제시해 주셨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안혜수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도 어제 분위기 좋았던 게임주들 위주 카카오, 펄어비스, 카지노 종목들까지 실적 발표 있으니까요.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모닝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